안녕하십니까. 동물의 정원입니다. 자, 지금 사바나 모니터와 함께 일광욕 겸 산책을 나와 있습니다. 산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강아지하고 하는 산책처럼 도마뱀의 주인을 따라 걷는다든지 도마뱀과 함께 무슨 교감을 한다든지 그런 산책은 아니고 그냥 도마뱀이 움직이는데 잠깐 햇빛 쬐고 놀아주라고 바깥 공기 씌워주는 거죠. 자, 이 산책 줄은 강아지처럼, 아이고. 자, 강아지처럼 주인을 따라오라고 있는 줄이 아니라 도마뱀이 실외에서 돌발 행동을 했을 때 제어하기 위한 줄입니다. 자, 실내에서와 다르게 도마뱀이 아무리 평소에 실내에서 착하고 얌전했더라도 햇빛을 받으면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흥분해서 빠른 속도로 도망간다든지, 공격적으로 변한다든지, 뭐 갑자기 뛰어서 굴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할 확률이 높습니다. 햇빛을 갑자기 보게 되면. 그거는 포유류뿐만 아니라, 이제 파충류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실내에서만 있던 동물들이 실외로 나오면 공격적으로 변하고 도망가려고 날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항상 실외에서는 목줄이 됐든 이렇게 하네스가 됐든 제어할 수 있는 무언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밖에 나오면 좋아하죠. 강아지와의 산책과는 다릅니다. 강아지는 주인과 교감하고 줄 따라다니고 옆에 각축보행도 하고 여러 가지 가능하지만 도마뱀과의 산책은 그냥 도마뱀들이 가는 대로 두고 최대한 줄을 느슨하게 잡고 도마뱀이 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다가 도마뱀이 차도로 간다든지 어디 굴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갑자기 뛰어가다든지 위험한 동물이 왔다든지 뭐개 같은 동물들을 발견했을 때 제어하기 위한 용도로 줄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산책이라고 이 줄을 잡아 끄는 게 아니에요. 도마뱀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도마뱀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주인을 위한 산책이 아니라 도마뱀을 위한 산책이죠. 자, 이럴 때는 꺼내줘야 되나, 냅둬야 되나 잠깐 고민하다가 일단 바위가 아니니까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꺼내서, 자, 그리고 산책에 나왔을 때 천천히 만지면서 사람 손길에 익숙해지도록. 자, 이 사바나 모니터는 따로 어릴 때부터 태음을 시키지 않았고 그냥 성체가 된 다음에 가끔 만져주는 정도였는데, 원래 사바나 모니터라는 종 자체가 순하고 사람에 잘 길들여지는 종이라서 별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밖에 나온 김에 아주 잘생겼죠? 요즘은 사바나 모니터 다 10만 원 이하죠? 자, 이렇게 멋진 도마뱀을, 산책도 할수 있는 도마뱀을 10만 원 이하로 20년 이상 기를 수 있습니다. 자, 분양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참 움직이다가 이제 또 사색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줄을 잡아 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그러려고 나온 게 아니라 도마뱀이 마음대로 움직이라고 나온 거니까 멈춰 있을 때는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잡아 끌지 마세요. 잡아 끈다고 따라오지 않으니까. 자, 움직이면 줄을 느슨하게 하고 또 같이 움직여줍니다. 햇빛을 받으면 동물들이 굉장히 흥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데리고 나오신 분들은 각별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정말 평소에 보여주지 않았던 엄청난 빠른 속도로 달려서 도망간다거나 갑자기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얘는 지금 한 두어 번 나와서 이 상황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자, 냄새도 맡고, 어디 바이툼으로 가거나 인도로 차도로 뛰어들지 않는 이상 도마뱀과 보폭을 맞추면서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잡아 끄는 거 아닙니다. 잡아 끈다고 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도마뱀이 멈춰 있는 동안 우리는 서서 이렇게 풍경을 감상하면 되겠죠. 따뜻한 봄날입니다. 자, 이렇게 쓰레기 더미로 이동할 때는 다시 한번 조심히 잡고 방향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놀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게 바이툼이라면 들어가기 전에 재빨리 먼저 꺼내줘야겠죠. 기분이 좋은지 어쩐지 알 수가 없네요. 자, 다음에 만나요. 자, 너도 인사.